제23회 충청연애 NCCK WCC 탈퇴한 결의 감리교단의 준엄한 경고 박수. 일단 충청연애 내가 충청도야 알아? 내가 충청도라니까. 충청연애 요 정회원들만 900명인가 그래요. 엄청 많은 거. 여기 아무나 또 연회원이 되는 게 아니요. 그러니까 거기 90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 보니까 거의 800명가량. WCC, NCK는 이건 완전히 성경과 이건 어긋난 거다. 우리는 감리교는 절대 WCC, NCK에서 탈퇴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꾼들이 다 NCCK 이런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이나 그런 NCCK하고 같이 놀라고 그러지 저거 봐요. 감리교 충청연회가 멋있잖아. 행동을 빨리 하잖아. 느린 게 아니야. 충청도가 빠르단 말이야. 지금 통합 측에서도요 NCCK, WCC 다 탈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. 전광훈 목사님이 맞는 거잖아요. 진짜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제가 그런 교단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려고 하면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디 가든지 오래 있어야 돼. 나는 짧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할 게 많으니까. 아니 할 게 떨어지면 어떻게 오래 하겠어? 계속 할 게 잔뜩은디. 그러니까 난 원래 설교도 나도 3시간, 5시간씩 내가 처음에 불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. 설교 다 7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다니까. 어째 기분이 안 좋대요? 7시간 해도 끄떡도 아니요. 그것 때문에 막 우리 교회로 막 그냥 몰려오고 막 주한장로의 교인들, 주한감리의 교인들 막 그냥 이야 어디서 저런 목사가 나타났나 해가지고 개척하자 1년 만에 교회 600병 개척하자마자 40일 금식하고 막 교회 어마어마하게 짓고 난리가 주한장로계 그랬는데도 나중에 주한장로계 나 부흥회를 또 부르더라니까. 할렐루야. 그럼요. 제가 과거에 빼꾸도 신었다 했잖아. 빼꾸도 지금은 전광훈 목사님 신부로 모느라고 빼꾸도도 못 신어. 내가 꼭 주인공 같아서 안 신어. 그잖아. 나는요 이 아이보리 딱 입고 빼꾸들을 딱 신어야 내 스타일이 올래가. 근데 안 신어. 저 빼꾸도 또 보여줘. 자. 난 심심하면 보여줘. 저게 30살이야 30살. 저 목사님들 나한테 악수해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. 저게 다 50대 60대 나는 30살인데 왜 이랬어 진짜.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 옆에서 신부로 먼다.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은 하늘이 하늘. 어째 아멘이 없디야? 아니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? 아니 엊그제 여기 바로 직전에 여기 합동측 그렇게 유명한 합동측 소광석. 당신보다 더 센 직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바로 옆에요. 2만 명 모여 2만 명. 옛날에 꽃동산 주부 안 써본 교회가 없을 거예요. 어린이로 유명한데 작년도 어마어마. 거기서 여러분들 나는 김종준 목사님 일면식도 없어. 직전 총회장이잖아요. 직전 총회장. 김종준 목사님. 그래도 김종준 목사님은 역시 큰 어르신인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맨날 김종준 목사님 붙잡고 늘어지거든 지금. 나 합동 측에 직전 총회장님 교회 내가 집회한 사람이요. 김종준 목사. 그래도 나한테 전 한 번도 아니요. 왜 자꾸 우리 교회 들먹거리고 내 이름 들먹거리냐고 말하고 할 텐데 어째 기분이 안 좋대요. 그래도 내가 거기 집회하고서 여기 왔기에 다행이지. 얼마나 감사해. 그렇잖아요. 최근에 집회한 거거든. 나는 일면식도 없는데 다른 목사님이 소개해서 간 거 아니오. 근데 앵콜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앵콜로 지금 안 부르고 있네. 그래서 엊그제 합동 측에 아주 마당발 같은
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. 목사님, 목사님, 목사님. 아이 경기노예 연합집회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, 어? 경기노예도 그러면 이단이지? 왜 나를 이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면 나는 팔단이다. 그러면 팔단을 초청한 경기노예도 그러면 팔단이냐 이단 아니냐? 이렇게 했더니, 아이고 지금 목사님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 조나단 목사를 지금 강사로 초청을 하고 오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데 자꾸 이단 이단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막 나한테 통사정을 하길래, 아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. 나 집회 안 가. 나 합동 측에서 불러도 안 가. 어,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. 이제 뭐 말도 말아요 이제. 그러면 전화 왔더라니까.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? 90, 합동 측에도요 95% 목사님들이 다 전 목사님을 적극 지지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걱정 허들덜덜덜. 그러니까 김경호 목사님이 그 양반도 마당발이요 마당발. 어. 그런데 어쨌든 난 그런 건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김모모모모 목사예요. 그런데 그 양반도 다 이 설교를 듣나 봐. 어떻게 그걸 그 얘기한 걸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하는지. 나도 그거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경기노예 연합집회 허구서 내가 여기 소강서고 붙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? 그것도 내가요? 하나님의 계획대로. 내가 하냐고. 하나님이 계획대로. 그럼 나를 집 그러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럼 그때 집회 부르지 말지 왜 불러? 왜 불러놓고 말들이만이요? 응? 그러고 제일 좋았다고 왜 말들이만이요? 또 부른다고 왜 말들이만이요? 기가 막힌 거예요. 기가 막힌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죠.